먼저 박혜진 씨는 귀신 공조 수사극이자 판타지 퓨전 사극인 지금부터 쇼타임으로 컴백합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한 가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본을 받고 되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어요. 박혜진 씨에게 있어 첫 사극 도전인 지금부터 쇼타임은 지난 6일 첫 대본 리딩을 진행했는데요. 상암동을 밝히는 빛나는 비주얼, 박혜진 씨입니다. 마치 방송국 출근길을 파리 패션위크로 착각하게 만드는 모습인데요. 메이크업 지우면 큰일 납니다. 생얼로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천재 마술사 역을 맡게 된 걸 인증이라도 하듯 취재진들 앞에 수줍게 마술 도구를 오픈하는 박혜진 씨. 일순간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듭니다. 지난 연말 연기대상의 주인공 박혜진 씨가 그려낼 퓨전 사극은 과연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